만나면 좋은 친구 MBC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 또 아름다운 세상의 이야기들 많이 많이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새해 첫 번째 주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뚝 떨어지고 체감 온도는 그보다 더 낮아지겠고요. 중산간 이상 도로에는 어는 곳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은 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추운 겨울이면 이웃들을 위해 연탄 나눔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 지금부터 만나볼 분도요. 누군가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기 위해 봉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봉사는 나의 힘이라는 박형진 씨와 만나볼게요. 지역 도서관의 책과 관공서의 기록물 같은 것을 소독하는 업을 하고 있는 박형진이라고 합니다. 오빠 힘들지? 땀 봐, 땀. 오빠. 아, 땀이 하나도 안 나는데. 네? 오빠 여기 묻었잖아. 여기도 전에 하던 사업을 접게 됐어요. 좀 방황도 하고 그러면서 좀 우울증 같은 것도 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인이 그런 연탄은행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탄은행에 가서 봉사를 시작하면서 나를 다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서 봉사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연탄 한 장이 약 3.6kg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의외로 무거운데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찜이 하고 여러 장 들었다가 팔이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 자기에 맞게 들고 다니고 처음에 이제 쌓는 것이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창고에 연탄 창고에 쌓는 것을 잘못 쌓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게 쏟아져 버리거든요. 저도 처음에 와서 쌓을 때는 좀 몇 번 쓰러뜨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잘 쌓고 있습니다. 잘못한 거 있어? 희경이한테 지난번에 아줌마라고 했다고. 네. 군산에서. 봉사활동 있을 때마다 시간이 될 때 많이 참석하셔서 봉사를 같이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봉사자고요. 여기 가만 하나씩 드세요. 여기 어머니께서 주시니까 일단. 그만. 네, 그럼 네. 이거면 충분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네? 어이, 안 주셔도 돼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봉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너무 따뜻게 살고 너무 감사해요. 지금 도서관에서는요,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하고 있는 책을 소독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즉 분진 제거 및 전용 약재를 묻힌 걸레를 가지고 닦음 소독하고 전용 약재를 직접 분무해주는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아자료실이기 때문에요, 더 신경 써서 깔끔하게 소독하고 약재도 더 꼼꼼하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짐을 느껴요, 저희는. 학교 도서관 같은데 작업했을 때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도서관에서 좋은 냄새가 나요. 웃으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이 책 소독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책 소독 이후에 우리 자료실 환경도 더 깨끗해지고 우리 전주 시민분들이 자료실을 이용하는데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직원분들이 이렇게 빼어 만족한다라고 하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죠. 만족해 하시고. 안녕하세요. 두루치기 맛있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 하시는 것도 소홀하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깔끔하고 성의 있고 정성으로 정말 내 집 청소하는 것처럼 정말 정성스럽게 하세요. 10여 년 전에 지인과 함께 우연히 들려서 이렇게 음식을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었고 그때부터 단골로 삼아서 이 식당을 오게 됐습니다. 먼지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또는 연탄 봉사하면서 날리는 연탄가루 이런 걸 흡입한 이후에 목이 칼칼해지고 피로감이 몰려오는데 그때 이 두루치기를 맛있게 먹고 나면 목의 칼칼함도 사라지고 피로도 가시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이 두루치기는 소울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울푸드 두루치기는 저에게 피로회복제입니다. 하루 일과치 정말 피곤한 그런 상태에서 와가지고 이 음식을 먹고 나면 피로 확 가시고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정말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오는 피로회복제. 남은 국물에 밥을 비벼 먹어야 돼. 아니, 더 먹어. 아니에요. 하는 말이에요. 정말 맛있게 먹고 나면 행복하죠. 내일 또 하루도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돌돌돌돌 말아서 먹더라고요. 그럼 이러시겠네. 이렇게 딱
채가지고 과메기 직접 뜯으시면서 네, 네. 김치 이렇게 푹푹 찢어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맞아요, 맞아요. 아 맛있겠다. 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겨울이 되면 포항은 그야말로 과메기 천국. 어지간한 식당에선 모두 과메기 메뉴를 내거는데요. 그 중에서도 9월부터 3월까지 과메기 철에만 문을 연다는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포항에서 물어보니까 제가 포항에서 과메기 제일 맛있는 집이 여기라는데. 예, 저희 집이 참 맛있어요. 잘 오셨어요. 네네네. 왜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지나게 드셔보시고 아주 맛있다고도 소문이 좀 많이 나네요. 그럼 일단 맛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네, 맛있게 네. 한 드셔보세요. 네,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들어가세요. 예. 네. 과메기 맛집이란 걸 증명하듯 초저녁부터 북적이는 손님들. 제철 과메기를 맛보기 위해 퇴근하자마자 달려오는 곳이라는데요. 매일매일 덕장에서 과메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와, 이 윤기 보이시죠? 야, 근데 여기 지금 과메기가 일단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쩜 이렇게 반질반질합니까? 과메기는 뭐 항상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윤이 나는 게 신선하고 맛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종이에도 이렇게 기름이 다 나와서 네네. 예, 종이가 기름을 빨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야, 제 느낌으로는 방금 지금 덕장에서 마르고 있는 거 바로 따다가 여기 지금 쫙 깔아 놓으신 거 같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거의 바로 따다가 놓으신 거네. 그럼 오늘 파실 거는 오늘 가져오시는 건가요? 네네. 매일 신선한 것을 공급하죠. 이야, 얘는 이제 손으로 찢은 것 같고 네. 여기는 가위로 잘랐는데 이거는 청어예요. 아, 이거 청어입니까? 네네. 오, 아 이거는 꽁치고 자른 거. 오, 색깔이 조금 빛깔이 다른 거 외에는 네. 되게 흡사해 보이는데? 포항에서 이제 연세가 되신 분들은 옛날에 처음 그렇죠. 과메기 맛은 청어로 네네. 시작하셨던 거. 청어 맛을 아시는 분들은 네. 청어만 드세요. 네. 이쯤에서 과메기 제대로 고르는 법 한번 알아볼까요? 과메기는 윤기가 흐르고 검붉은 빛깔을 띠는 게 좋고요. 잘랐을 때 속살이 살짝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게 피부에도 좋다 그러는데 네네. 이 지금 여기 이 반딱반딱한 피부하고 제가 보면서 네.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사장님. 아, 그래서 잠도 못 잤는데 네. 좋아 보이세요. 네. 이건 든 김에 제가 먹어야 안 되겠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야, 요 초장에 한번 찍어 먹어. 어우, 진짜 초장이 뻑뻑하니. 입에 녹죠? 과메기는 잘 말리는 것도 신선도도 중요하지만 초장 맛 또한 중요한데요. 그래서 과메기 전문점엔 저마다 특제 초장 비법이 있고요. 초장 맛이 과메기 맛집의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집이 딱 봤을 때 정말 맛있는 집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기름이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꽁치를 원물 그대로를 먹을 때보다 이 기름만 남아 있을 때 풍미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풍미가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생물보다 과메기로 말렸을 때 훨씬 더 맛있고 과메기 본연의 맛을 좀 느끼고 싶다. 그러면 맛을 증폭시켜주는 우선은 제가 늘 좀 그 강조해 드리는 게 소금을 찍어 드시는 게 원래 소금이 나오는 곳은 아닌데 제가 사장님께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소금을 아주 조금만 찍어가지고 제가 한번 일단 기름이 올리브 같아요. 올리브. 아주 우리가 그 질 좋은 올리브를 먹으면 고소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 고소한 느낌이 있고 아우 청어도 여기 지금 거의 이렇게 외관으로만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맛의 결이 완전히 다른 꽁치 과메기가 더 맛있다, 청어 과메기가 더 맛있다를 이렇게 무자르듯이 짝뚝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청어 과메기가 꽁치보다 더 비릴 것이다,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포항 앞바다에 1950년대까지는 이 청어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런데 50년대 말쯤 되면서부터 청어가 갑자기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청어가 딱 사라지고 난 바다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꽁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과메기에 대한 기억이 청어보다 꽁치가 월등히 많은 이유는 그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드셨던 건 청어보다는 꽁치였어요. 다행히 요즘은 이 포항 앞바다에서 청어가 제법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좀 희망 섞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것은 청어가 한번 등장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꺼번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마 몇 년 안에 포항 앞바다에서 이 청어 대풍이 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그때가 되면 이제 정말 과메기의 주역은 다시 또 꽁치에서 청어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얘들 진짜 맛있네. 또 다른 과메기 맛집을 찾아가 볼까요? 과메기의 기본 지식들과 맛을 어느 정도 알았다면 이번엔 과메기 심화 과정이랄까? 과메기 고수들이 즐겨 찾는다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와, 재료가 벌써 이 집이. 오우야, 손님 많이 계시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저 과메기에 대해서 한수 배우러 왔는데. 해도 좋고. 이거. 직접 뜯으시네. 네, 뜯어가 아. 원장님, 제가 오늘 돌아보니까 포항에 정말 과메기 파는 집들이 엄청 많던데. 그렇죠, 예. 원장님, 특히 이 집을 20년 동안 이렇게 단골로 사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유일하게 통마리를 해요. 아. 옛날에 소고기나 돼지고 고기를 잘 못 먹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프잖아요, 저녁에. 그러면 온 가족이 이 신문지를 쭉 이제 방에 깔아갖고 통마리 들고 오면은 껍질만 싹 벗기고, 네. 내장까지 그냥 이 대파 있잖아요, 대파. 네. 대파를 퉁퉁 잘라서 거기에 그냥 감아요. 네. 뱀처럼. 네. 감아서 그걸 김밥처럼 이렇게 먹어요. 그거 한 마리 정도, 두 마리 정도 먹으면 배가 이렇게 많이 부르고. 야, 그까지는 못 가겠는데 아직. 이 내장의 향기가, 네. 이게 이제 얼면서 녹았다 하면 스며들어갖고 맛이 아주 그 독특한 향을 내죠. 우리가 이제 통마리로 말린 거는 그 마치 홍어의 그렇죠. 그 가려치처럼 그런 것들을, 네. 느끼신다는 거네요. 그 꽁치 안에 있는 내장이 삭아서, 네. 육질에 탁 골고루 스며들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발효가 돼요. 얼었다가 녹을 때, 예, 예. 녹을 때 이 기름하고 살에 있는 단백질하고 이 가수분해가 되면서, 예. 독특한 향을 내거든요. 예. 그 향과 맛을 이제 즐기는 거예요, 사실. 과메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드시다 보면 과메기에 대한 추억이 나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릴 때 이제 저녁마다 식구들이 모여서 듣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또 친구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요. 친구들과 올려서 과메기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포항 사람들에게 과메기는 이제 하나의 고향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 엄마, 온갖 생각들, 추억들이 남아있고 친구들과의 기억이 남아있고, 세월이 더 가더라도 늘 고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과메기는 포항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원초적인, 그렇죠. 가장, 네. 원초적인 음식이 아닌가 싶은데. 이 원초적인 음식을 드시는데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부터는 좀 이 마음의 고향 같은 음식으로 새기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아유, 예.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포항 사람들에겐 추억이 가득한 고향 같은 음식 과메기. 앞으로는 전국 곳곳 많은 사람들에게 겨울이면 생각나는 마음의 고향 같은 음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가지 오해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메기는 말린 생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도 괜찮겠거니
그리고 편하게 택배로 받아서 이렇게 먹어도 현지에서 먹는 맛과 다르지 않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편안하게 댁에서 택배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이 포항과 구룡포에 직접 오셔서 과메기의 신선한 말린 맛, 건조되었지만 아주 신선한 맛을 꼭 한번 느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식문화 과메기를 만났습니다. 동해가 키우고 바람이 완성한 맛, 구룡포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더해진 맛, 겨울 과메기의 매력에 빠져보실까요? 네, 다음 소식은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사람 많고 물건 많아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는 경북 칠곡의 외관시장에는요, 아주 특별한 방앗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참기름 대신에 진한 삶의 향기를 전해드린다는 이곳, 지금 만나봅니다. 기름과 떡이 없는 대신에 사람들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곳이에요. 둘러 앉아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난로, 모닥불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삼기름 방앗간입니다. 참기름 삐! 참기름을 파는 공간이 아닌 삼기름을 파는 공간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차곡차곡 쌓아서 그러한 가치들이 함께 모여서 저장되는 그러한 삶의 가치를 파는 삼기름 방앗간입니다. 청년 김현학생입니다. 네. 청년도 요새 좀 폭을 넓히니까 좀 많이 안... 1월 말에 5월 때 했으니까 6, 7, 8 때 나왔고, 저는 관광 분야를 기반으로 지역을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엔잡너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위기청소년들 자립지원을 돕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뇌전증 당사자들과 함께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따뜻한 시선이라고 이제 하는 그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편집해. 많은 거 아니야? 내 가방이 있는데. 외관시향이 하는 전통시향이 조금 더 기능이 예전처럼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도 오고 싶어지는, 또 나도 가고 싶어지는 그러한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외관시향 안에 삶을 기를 수 있는 삼기름 방앗간을 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행사했던 건데 시음회라고, 이제 칠곡 청년들 중에 클래식하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제 외관 시장 상인분들이랑 여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연할 때 시장 상인분들이 이제 본인들 가게 앞에서 이런 클래식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감동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지금 보셨다시피 악기별로 하나씩 돌림 노래 형식으로 악기가 돌아가면서 한 멜로디를 연주하는 노래입니다. 다양한 직종이 모여있는 시장에서 저희 연주가 음악과 시장이 함께 나아가는 첫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몰리니까 마음이 좀 더 예, 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시장 분위기도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외부에서 사람들도 유입이 되고 하니까 시장 홍보도 되고 뭐 좋은 쪽으로 아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뭐 상품이나 이런 정보를 알린다기보다는 삶에서 저마다 기르고자 하는 그런 가치들이나 예, 또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와 사람들을 좀 저희가 참기름방앗간 운영하는 기름지기들이 이제 직접 찾아서 이렇게 소식을 예, 담고 있습니다. 북송로가? 아니 북송로는 청하지. 새로 가야 되니까. 북송로가 걱정인 거지. 야, 우리 여기서 재활 종할 때 그게 제일 걱정이야. 젊은 사람들이 한데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가서 처음에는 인터뷰할 때 경호 팀장이 상기름방앗간 자체 외관 시장에 얼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때 딱 친해지려고 하는 단계였습니다. 근데 상기름방앗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더 친분도 두둑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와서 외관 전통시장에도 이런 것도 하는구나. 문화가 조금 변화가고 있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왔을 때 먹을 거리도 찾지만은 뭔가를 할 수 있고 놀거리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카페는 아니지만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에 팔 거예요? 2,000원. 2,000원? 네. 콘솔라도 있어. 콘솔라도 많은데. 그냥 여기 시민들이랑 재밌게 노는 거죠. 지금 그냥 꼭 막 물건을 사고 팔고가 아니고 그냥 즐겁게 파티하듯이 노는 거죠. 여기 외관 시장 안에 또 그런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외장 시간도 시장도 점점 알게 되면서 활동도 많이 하고 상인들도 좀 더 알게 되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기름 방앗간에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뭘 하든 재미있지 않으면 집중도 되지 않고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미있고 즐겁게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까지 추워지는 요즘. 네, 요즘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특별한 분이 계시거든요.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반에 들어보니까 뭔가 그렇게 열심히 막 찾아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게요. 저희 팀은 직접 다 찾아갑니다. 어디든지. 도대체 네. 뭘, 어디로, 어떻게 찾아가시는지 그렇죠. 제가 오늘 네. 함께해도 될까요? 네, 궁금하시죠? 오. 저랑 함께 가보시죠. 아니, 기다리시는 네. 안에 빨리 찾아가시죠. 네, 네, 네. 이쪽 있죠? 네. 언제 어디서나 복지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만나봅니다.
단고 관설동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 아침부터 분주한 분위기 속 어딘가로 서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여기 딱 써 있구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아니, 근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 일단은 타시면 아세요. 타시면 아세요. 영문도 모른 채 맞춤형 복지 차량을 타고 저도 동행했는데요. 과연 이들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눈발을 뚫고 도착한 곳은 바로 경로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환영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잠시만요. 제가 일단은 차를 타라고 해서 선생님. 네네. 경로당 아니에요? 네, 여기는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오,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아, 저희가 오늘 어르신들 모시고 건강 상담도 하고 복지 상담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추운 날씨도 잊게 하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러 복지팀이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간호사 출신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 쪽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건강 교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이해나 주무관님께서는 복지 관련 주무관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나라에서 이런 거 해주는 거 있다던데 뭐 저런 게 궁금했는데 하시는 거 있으면 이제 1대1로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매월 2회 2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 이동상담실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원주시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여러 동네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단고 관설동만 해도 남다른 특색 사업이 있다면서요. 올해 특별히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제 직원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이제 직접 경로당을 좀 찾아가서 어르신들 건강 상담도 좀 해드리고. 복지팀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점검하고 건강관리 요령과 맞춤형 상담까지 진행하는데요. 정상보다 좀 낮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아주 위험한 정도는 아니에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죠. 여기 그래도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궁금증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해소해 주시니까는 좋죠. 예, 네, 제가 제일 막내예요, 여기서. 아, 진짜. 건강 상담뿐 아니라 복지 상담도 운영되는데요. 정보가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누구한테 물어보질 못하는데 선생님들이 오신다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이런 시간이 진짜 필요했나 봐요, 그렇죠? 아유, 그럼요. 또 혼자 계시는 또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희 경로당에는 참 고맙습니다. 눈도 또 오고 분위기도 있네요. 홀로 외로이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복지팀은 더없이 반갑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랑 직접 찾아오는 거랑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시기 힘든 분도 많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저희가 찾아 나서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십니다. 아, 여기 팬클럽, 팬클럽.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복지뿐 아니라 연탄봉사와 나눔가게, 각종 기부사업을 통해 다채롭게 찾아가는 복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와, 이게 정말 필요한 복지 서비스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잘 배우고 회사 네. 잘 보고 가요. 이제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아니, 어디 가시려고요? 저희가 또 가실 데가 또 있어요. 그냥 가시면 안 되지. 지금 눈도 많이 와요, 팀장님. 그래도 가실 때가 또 있어요. 찾아갈 때가 또 있습니다. 제 손을 안 놔주셔. 얼른 가시죠. 굵어진 눈발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미담을 접하러 한 카페로 향했는데요. 향긋한 빵 냄새가 코를 사로잡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또 다른 나눔이 진행되고 있죠. 아니, 도대체 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랑 이 빵가게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빵가게를 시작하면서 좋은 빵을 좀 이렇게 드시기 힘든 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해서 연결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동복지센터까지 가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 빵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는 거네요. 그냥 방부제 없이 무슨 화학 첨가제 없이 좋은 빵이라서 또 더군다나 아이들이 먹는다니까 더 감사해요. 아.
내 이웃과 나눈다는 생각에 혹여 부족할까 모자람 없이 빵을 만들어둔다는 사장님. 모자랄 것 같아. 아유, 다른 음식들.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아니. 지금. 더 가지러 가시는 거예요? 요거는 찬반이라서 이거 오늘 냉동해놨다가 내일 꺼내서 그냥 바로 주시면 돼요. 모자랄 것 같아. 마음을 더해주시고. 더해주는 빵만큼이나 더해지는 사랑입니다. 이웃분들이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또 많은 아이들 또 책임감 있게 저희 기관에서도 또 아이들 돌보고 그런 데 참 많이 힘이 됩니다. 이번엔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는 곳, 바로 반찬가게인데요. 반찬을 나눔하는 선행을 지속하고 있는 또 다른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너무 진짜 참 열게 한 일에서 이게 나눔이랄게 나한테 너무 민망해서. 아니 이렇게 나눔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마음이 겸손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또 실제로 이렇게 반찬 나눔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시다면서요. 치매가 있으신데 가을에 웃을 때마다 산에 들려서 밤을 주워주셨어요. 진짜 매주. 근데 그 밤이 아무도 안 주워갔던 밤이라서 다 말라있어. 근데 그거를 여기 오시기 위해 양쪽에 주머니에 꽉꽉 넣고 싶어요. 이제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장님이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마음이라서 좀 부끄럽다 하셨는데 절대 작은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음이 전해져서 다시 또 크게 돌아오고 또 옆으로 더 크게 나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푸짐하고 따뜻한 반찬은 사정이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배달됩니다. 따뜻한 정이 담긴 이 반찬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허기진 마음 역시 채워주는 거겠죠. 그 한국 속담에 그 정을 모르면 그 사귀지 말라 그랬더라고요. 맞아요. 추운 겨울 따뜻한 밥상이 마음까지 덮여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가는 복지팀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또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좋아. 좋습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저희는 찾아가는 복지팀이에요.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밥 먹었어? 아, 예, 식사하셨어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한국인의 정이 듬뿍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은 이웃의 식탁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의 주인공들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한겨울 한파도 몰아낼 따뜻한 한 끼 식사. 그 식사에 내가 사는 동네 이웃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다면 맛은 물론 감동까지 더해질 텐데요. 엄마 손맛 담긴 반찬과 뜨끈한 국물의 삼계탕이라면 어떨까요? 훈훈한 사랑이 오가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강릉시 초당동. 강릉 초당동에는 이른 아침부터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영업을 하죠. 하지만 저는 오늘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짜고짜 찾아간 곳은 식당 주방. 새벽부터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야, 저기 뜨끈한 밥만 있으면 밥 두 공기는 뚝딱인데. 아니, 그런데 반찬 담는 용기가 좀 남다릅니다. 저건 도시락 통 아닌가요? 냄새.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담고 계시는 게 오늘 봉사 나갈 도시락.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바쁘실 텐데 불구하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글쎄요. 저는 이렇게 봉사 이 반찬 좀 부탁을 받았을 때 이게 뭐 봉사라고 생각 안 했어요. 어, 그럼요. 뭐 이 정도는 그냥 제가 어차피 손님들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조금 나눠 드리는 건데 뭐 이게 봉사라고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네. 맛있는 반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나눠 드리는데 봉사가 아니라고요? 아 사장님 마음씨 너무 따뜻하시다. 어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장님. 만드는 김에 조금 더 만드는 것뿐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팔면 다 돈이고 정성이고 시간인데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배품이죠. 우선 저희 바깥 사장님이 네. 여기 봉사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당신도 이것 좀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아 반찬 또 잘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라고 카메라 보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아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제가 아침에 준비를 하니까 남기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여긴 또 어딘가요? 이곳 역시 도시락 봉사에 참여하는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아 오늘 여기는 뭘 준비해 주셨지? 잠깐만. 이 냄새는? 이곳에서 준비한 메뉴는 꽁꽁한 몸과 마음을 녹여줄 삼계탕. 동네 주민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자 하는 고마운 마음을 담습니다. 아니 사장님, 네. 삼계탕이라뇨. 아니 팔기에도 네. 부족할 텐데 네. 어떻게 삼계탕을 하실 생각 하셨어요? 아, 처음에는 뭐 도가니탕도 해드리고 아. 이것저것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 제일 삼계탕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삼계탕을 네. 그러면 좋아하셔가지고. 잠깐 네. 이것저것 해보셨다는 거 보니까 네. 봉사를 꽤 오래 하신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되셨어요? 한 4년 가까이 돼가네요. 네. 하면서 뭐 남은 거는 특별한 건 없고요. 매달 너무 이제 기다리시니까 제가 해준 날은 너무 행복해서 좋고. 아, 그럼 오늘 삼계탕 몇 네. 마리나 하셨어요? 오늘은 20가구예요. 20마리. 어르신들 연말 연시 또 행복하시라고 아유. 건강하시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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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시고. 눈물이 날 것 잘 못해요. 어, 진짜 왜? 네. 뭐 이제 올해 엄마도 돌아가시고. 올해? 응. 그래서. 아. 어머니 생각나시니까 네. 또 어르신들한테 저희 어머니는 못 드셨거든요. 왜? 왜 못 드셨어요? 식사를 이제 못 하시니까. 아. 오늘 도시락을 배달할 가구는 총 20가구. 초당동에 살고 계신 홀몸 어르신들 댁으로 갈 건데요. 닭을 푹 꼬아내는 봉사자도 이것저것 맛깔나게 밑반찬을 만드는 봉사자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한 그릇 한 그릇 속에 정성껏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다 되셨어요? 아이고, 수고 많이 다니세요. 네. 아니,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정성껏 만든 음식을 네. 누구신데 가져가시려는 거예요? 아, 저희는 주민 초당동 주민센터에서 나왔는데 네. 저희가 이제 요걸 가져가서 우리 저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요님들께서 또 이렇게 또 어르신들한테 다 나눠주려고 지금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각 가게들에서 모은 거를 네. 주민센터에서 네네. 출발을 하는 거군요. 그러면 저도 빨리 같이 도와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좋네요. 네. 아. 도시락 봉사에 선뜻 함께해준 식당들과 주민센터 공무원들 그리고 배달을 맡은 봉사자들까지 한 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요. 출발하세요. 네. 오늘도 사랑 담은 도시락이 주인을 찾아갑니다. 도착한 곳은 초당마을 돌봄터. 자, 두 개 정도씩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초당마을 돌봄터는 지난 10월 문을 열었다는데요. 초당동 주민들을 위한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각 가정으로 골고루 배달 가기 위해 손발 척척 맞춰 장바구니에 담는 봉사자들. 식기 전에 전달하려면 바쁘다 바빠. 동장님 여기가 네. 초당 마을 돌봄터예요. 네.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초당동 지역 주민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그냥 마을 돌봄터네요? 예예. 예. 주민들이 주도해서 네. 하는 마을 돌봄터입니다. 아, 우리 주민들 주도하에 네, 네.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네. 여기 보니까 냉장고도 있고요. 네, 네.
지금 마켓도 있고 뭐 공구함도 있고 네네. 이것저것 있는데 네. 이게 다 뭐예요? 아, 이곳은 그러니까 반찬 봉사를 하시면서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뭐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쳐주기도 하는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네. 필요한 게 있으면은 네. 또 채워도 주시고 네. 또 간단한 것도 고쳐도 주시고 네네. 야, 진짜 돌봄터 네. 그 자체 맞네요? 네, 맞습니다. 아, 대단하다. 네. 요일별로 나눠 일촌 가게로 등록된 여러 식당에서 반찬 등을 지원받아 봉사자 20여 명이 각 가구로 직접 배달을 나가는 시스템. 말이 쉽지 매주 움직여야 하는 이 일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하기 힘든 과정입니다. 지금 가시는 곳은 네. 어떤 분이 살고 계세요?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이신데요. 지난번에 한번 팔을 다치셨는지 네. 해가지고 병원을 자주 드나들으셔요. 아이고.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상태가 조금 조금씩 저희가 또 좋아지시는 모습도 보고 아. 또 병원에 다시 다녀오시면 또 어떤 상태인지 확인도 해보기도 하고 예 그런 분입니다 지금.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삶을 공유하네요. 아, 사실은 그래요. 근데 저희가 한 번씩 드나들면서 어르신들 상태가 어떠신지도 살펴보고 많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고 이러면 이제 복지 담당자한테 또 얘기도 하고 이래서 좀 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홀로 사시기에 옆에서 살뜰히 보살필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한데요. 이럴 때 봉사자분들이 도시락을 배달하며 말벗도 대드리고 건강도 살펴 필요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봉사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은 가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이. 이렇게 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뭔가라도 조금 이렇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에 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대신 또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온정의 손길이 가는구나 하고 그걸 보탤 수 있구나 하는 마음에 조금 이제 뿌듯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저도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도 들고 식사를 챙겨주니 고맙고 또 이렇게 들여다봐주며 얘기 상대가 돼주는 것도 어르신들에겐 꼬박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정이 그리우니 만나면 이야기 보따리가 한 보따리죠. 오늘도 이렇게 누군가의 지루한 일상에 소소한 행복을 전달해준 사람들. 그들 모두의 마음과 정성 몽땅 받으시고 어르신들 추위에 건강 잘 챙기세요. 저희는 도시락 배달하러 다시 또 올게요. 네, 이웃의 따뜻한 한 끼 책임지는 분들과 만나보았습니다. 도시락 배달받은 어르신들도 참 따뜻한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점점 깊어가는 겨울,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안부를 서로서로 물으면서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겨울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새해 처음 인사드린 TV 매거진 타임라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